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장 투자 유망주 찾아보는 마켓 전략 함께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중소형 코스닥 팀 김두현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다행히 좀 시장이 오를 때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을 때 나와주셨는데 최근에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저희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사실 좀 당분간은 사실 이런 여진들이 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떠나서 사실 코스닥 시장을 사실 이끌 만한 섹터 주체가 없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뭐 관련된 이런 뭐좀 노이즈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을 이제 받쳐줬던 IT,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사실 실적 우려감들이 하반기엔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 양대 쪽주 섹터보다는 확실하게 바텀에 있는 좀 실적 관련된 좀 종목 장세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유망주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갖고 나오신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일단 한 종목은 처음 신규로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업데이트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청담러닝이라는 회사부터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 청담러닝 저희 최근에도 관심주로 짚어봤던 종목입니다. 네,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좀 패시브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고배당주에 좀 교육주다 보니까 좀 방어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쪽 투자 포인트보다는 좀 성장 중인 관점에서 좀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회사 자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프리미엄 영어 학원이고 투자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겠죠. 일단 15년부터 진출한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일단 뭐 저희가 이니 자료에도 언급했다시피 중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진출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청담러닝 랑 그다음에 이제 CSA 코스미 두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청담러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베트남 시장에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네.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중국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로 나온 거랑 좀 다른 내용이어서 일단 사실 9월 달부터 이제 중국 온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랑 이제 JV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JV는 국내에서 이제 청담 러닝이 하고 있는 이제 에이프릴 어학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인 이제 프리미엄 영어 교육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에이프릴 어학원 직영점이 이제 9월부터 바로 런칭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뭐 내년도에 된다, 후년도에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9월 달부터 학원이 오픈을 하면 이제 베트남과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인식이 이제 분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4분기부터 실적이 인식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베트남에서 청담러닝이 연간 30억에서 35억 정도 로열티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베트남보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소득 수준이라 그다음에 기타 영어 교육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베트남보다는 저희는 중국에서의 좀 성공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온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모회사인 이제 신난양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국영 교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회사에 이제 좀 적극적인 뭐 기타 브랜치 로에 사실 커리큘럼 적용도 같이 진행될 거여서 저희는 좀 성공 가능성을 일단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해외에서 학원들이 원생들이 이제 몇 명이 가입한다라고 사실 추정하기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B2C는. 근데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초기 1년 차에서 그 다음 년 차에 학생 수가 10배가 늘어난 12,000명이 올라왔고요. 학생 그 가맹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2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해 직영점 3개 의무 오픈에 사실 가맹점은 별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맹점 모집이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베트남 로열티 30억보다는 사실 충분히 아웃스탠딩한 저희는 이제 한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담러닝 앞으로의 중국 시장 진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더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실적 전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실적이랑 제가 밸류에이션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 네. 국내 교육업체들 자체가 사실 멀티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교육주들의 실적이 향방이 갈린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력 인구 감소가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적게 봤는데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력인구 감소 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육에 진출한 기업들은 저희는 뭐 멀티플 상향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분기당 로열티 매출 인식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 반영은 될 거고 일단 직영점 10개에 온리가 가지고 있는 가맹점 2,400개에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일럿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자체가 일단 학생 수가 학원 하나에 한 800명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니멈으로는 저희는 뭐 3만 명에서 사실 러프하게는 10만 명 사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네. 근데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베트남 진출했었던 2016년도 초반에도 사실 학원 오픈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청담러닝도 9월 학원 오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좀 적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담러닝에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추세가 굉장히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많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는 자리다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종목 자체가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네. 사실 이외에 회사가 고배당주거든요. 이제 중간배당 300원에 기말배당 500원. 그래서 연간으로는 사실 배당 수익률만 거의 한 3.8%, 3.9%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좀 네. 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안정성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특히나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네, 청담 러닝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유효하다라는 투자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CSA 코스믹입니다. 사실 이 CSA 코스믹은 관심주로 이야기해주시고 나서 주가가 너무 잘 갔던 너무 핫했던 화장품주였는데 최근에 시장이 불안할 때도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또 숫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으로 네. 주가가 15,000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 선이 깨지고 네.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던 요인 자체가 굉장히 주가가 사실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가 월별로 사실 숫자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월달 숫자 자체가 이제 월별로 꺾이다 보니 사실 많이들 이제 불안해하셨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5월달 꺾였던 거는 사실 좀 일부적인 이슈, 그러니까 면세 쪽에 수량 제한을 좀 강하게 걸면서 빠졌던 거고 중요한 건 6월달, 7월달 숫자가 다 전전월, 네. 4월달보다도 훨씬 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분기 숫자 자체를 본다면 화장품에서만 사실 155억에 영업이익 24억 원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당장 3분기. 특히 저희는 이제 하반기 좀 중국 관련된 좀 그 소비재 종목들을 좀 유의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광군제 물량 대비해서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런칭이 거의 9월 중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는 면세 데이터가 사실 월별로 좀 꺾이다 보니까 사실 주가도 좀 같이 빠진 경향이 있었지만 네. 면세 데이터에 대한 반등도 사실 8월로 거의 저점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3분기 사실 실적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좀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좀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매출이라든지 실적 전망과 네.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1분기에 CSA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부문 매출 116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견인했던 이제 아이매거진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섀도우 제품이 사실 1분기에는 매출이 30억, 그다음에 2분기에는 거의 뭐 60억,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 자릿수 매출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신규 제품 라인업들이 이제 9월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의 오프라인도 사실 지금 가맹점 계약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숫자로만 본다면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매출에 50억, 그다음에 이제 5월달에서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6월달이나 7월달도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70억 원대를 상회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저희가 보고 있는 뭐 매출은 뭐 충분히 200억 이상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2분기 숫자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출 150억을 넘었을 때 이익률 15%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에는 15% 이상의 이익률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데이터가 살짝 꺾이면서 주가도 좀 하향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금 6월, 7월, 7월 수출 데이터가 지금 견조하게 나온 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또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다시금 3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관심을 가져보자 화장품주 안에서 CSA 코스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앞서도 청담 러닝까지 투자 유망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전략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